새우떡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제가 드라이버 치는데 뽕샷 뒷땅 때문에 죽겠어요 하는 분들에 대해서 쉽게 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그런데 뽕샷도 있고 뒷땅도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탑볼도 있겠죠. 탑볼 때문에 죽겠는 분들 시작하면 뚜루루 굴러가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쉽게 고칠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옥 골프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뒷땅이 나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공을 갖다가 좀 왼쪽으로 더 옮겨놓고 공의 측면을 더 보일 수 있게 해서 스윙이 옆에서 들어오는 느낌으로 치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스윙을 연습을 했거나 아니면 이걸 할 염두도 못 내는 계속 탑볼이 나서 아이고 뒷땅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 시선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탑볼이 나는 분들의 특징은 첫 번째, 시선을 봤을 때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선이긴 한데 과유불급, 너무 심하게 쳐다보면 이 스윙이 수평적인 성격이 워낙 강해져서 공을 치려고 할 때 확 위로 올라가서 탑핑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용기를 내서 딱 지금 어떻게 보고 있건 간에 딱 공을 위에서 내려다보세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공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해도 탑핑이 나면 머리를 더 공보다 앞쪽으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칠 때 이렇게 뒤로 빼면서 치다 보니까 탑핑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위에서 내려다볼 때 머리를 공보다도 앞쪽으로 놓으면 백스윙을 하면서 뒤로 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이 정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선의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선이 행동을 지배한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드레스 할 때, 즉 셋업을 했을 때 시선을 옆으로 두면 항상 이렇게 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옆구리를 치세요 할 때 제가 시선을 이렇게 조정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백스윙을 해놓고 시선이 올라와서 소위 말하는 뽕샷이 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탑볼을 안 낼 거야, 옥 선생이 시선을 공 위에 두라고 했어 해놓고 칠 때 이렇게 누워서 공을 걷어내버리는, 그래서 공이 때로로 굴러가는 그런 샷 결과는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찍어보시면서 최초의 어드레스를 했을 때 모양으로 공을 치느냐 아니면 내가 가변적으로 시선을 바꾸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하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치는 순간 여러분의 시선이 공 위에서 내려 꽂히고 있으면 이건 거의 뒷땅이나 뽕샷이 나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건 치는 순간에 머리가 너무 지나치게 뒤로 누워져 있으면 이건 탑핑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오늘은 탑핑 나는 분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딱 어드레스를 했을 때 지나치게 머리를 기울여서 측면을 많이 보고 있는 분들은 위에서 내려다 보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칠 때 슬로우 모션을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는 분들은 그걸 안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된다면 공보다 머리를 앞쪽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이렇게 쳤을 때 저는 뭐 중심 잡기도 힘들지만 그런 식으로 공을 쳤을 때 일단은 정타를 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치는 게 불편한 분들은 뽕샷이 나는 분들하고 반대예요. 공이 왼발 뒤꿈치에 있을 때 공을 하나 내지 한 개 반 정도 왼쪽으로 옮기라고 했던 걸 그 반대로 공을 가운데 쪽으로 옮기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뒤로 눕혔을 때 공이 왼쪽에 있을 때는 걷어맞았는데 공을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서 눕힌다 하더라도 공을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이 우측으로 밀리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왼쪽에서 스퀘어가 됐던 게 오른쪽으로 옮겨졌으니까 우측으로 페이스가 열린 상태에서 맞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왼쪽에 놓여있는 분들은
훅으로도 고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셋업을 교정을 하면서 여러분의 미스샷을 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옥동 우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